감정평가사 문제인데, 지상경계 결정이죠, 지상경계. 지상경계 결정인데, 일단 뭐 이 문제는 시험 문제, 경계 부분에서는 제일 시험 문제 잘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 내기도 딱 다섯 개니까, 문제 내기가 편해서 잘 나와요. 그래서 일단, 연접 때는 토지사에 뭐가 없다면, 높낮이가 없다면 당연히 뭐예요? 중앙이고, 높낮이가 있다면 뭐예요? 하단부고, 그 다음에 그, 자, 거기 높낮이가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 해면, 수면 접해 있죠? 예, 최대 만조의 만수인데, 한 우리가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틀린 문제로 한 두 번 정도 평균 해수면, 예, 평균 수면 나와 틀렸죠? 그 다음에 절토된 부분 있으면 경사면의 상단부예요. 중앙이 아니라 상단부 얘기니까. 옳게 연결된 걸 모두 고르라 그랬으니까, 그 중앙 기억하고 뭐예요? 니은, 모는 빼고, 예, 디귿은 빼고, 그 다음에 니을본도 뭐예요? 바깥쪽, 자, 바깥쪽 어깨 부분이죠. 하단부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높나이가 토지가 있으면 구조물에 뭐예요? 하단부니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하게 되면, 자, 4번에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니은하고 미음 얘기죠? 뭐 이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이런 문제 내는 것은 뭐예요? 내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맞으라고 내는 문제니까 절대 틀리지 않도록 봐주지 않죠. 그래서 일단 16번은 답이 몇 번이다? 4번이다. 자, 그럼 17번을 보면, 자, 17번에 문제가, 자, 공유지역 외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답은 몇 번이고 3번 지목이다.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뭐하고 뭐하고 이 공유지역 명부하고 이 공유지역 면부하고 뭐하고 이거 대주권 높부 있죠? 이 공유지역 면부하고 대주권 높부에 공통적으로 등록사항이 뭐냐 이렇게 문제 나왔어요. 이 공유지역 면부 대주권 높부의 공통사항 얘기하면 우리가 뭐예요? 소지공소회장은 공대 나왔는데 목도장 갖고 있고 경도 자격명장은 특조장 갖고 있으면 그것만 외웠어도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소지하고 뭐예요? 집어는 뭐예요? 모든 공부에 공통이라 했어요. 그러면 일단 고들이 없다 외웠으니까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고 여기도 뭐가 있고 고유번호가 있고 장에 여기도 고유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고유번호는 뭐예요? 한 필지가 등록된 모든 공부에 전산화돼갖고 차피 전산한 전산처리 얘기가 편하게 해서 만드는 거니까 이 고유번호에는 또 장번호가 붙어다녀요. 왜? 이 장번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토지가 등록된 뭐 대장이든 뭐예요? 자, 이 공유지역면부든 대지권 높부든 대장도 토지동사이가 있으면 신계등록 분할합병하면 이게 장수가 많아 뭐 다 차면 다 쓰면 다음 장 넘겨야 되겠죠. 그 우리가 도축장비할 때 이 도축장비 이게 장번호인데 장번호가 3-1 하게 되면 3페이지 중에 이게 1쪽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있어요? 공유지역면부의 장번호 대지권 높부의 장번호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게 이제 하나의 땅을 여러 사람이 갖고 있으니까 하나의 땅을, 자, 아파트에 여러 소유권자가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자 표시를 해야 되고, 이 소유권자가 공유로 갖고 있으니까, 이 소유권에 뭐가 필요하고, 지분이라고 하는 게 있다, 지분.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라고? 여기까지는 이 공유지역 명부하고 대지권 높부에 뭐예요? 같은 등록사항이다. 물론 이제 소유권자가 지분이 뭐예요? 2분의 1 지분을 을이병이 샀다면, 그 소유자의 뭐예요? 소유자의 뭐라고? 이 소유자 소유권의 변경 뭐예요? 변경과 변경 원인과 원인과 날짜 있죠? 이 소유권 변경 소유권 변경 뭐예요? 변경 원인과 날짜 원인 및 날짜가 있다 날짜 날짜 있다 같은 사이다. 그럼 어디에만 이 대지권 등록부에만 이제 올해는 뭐예요? 올해는 이 대지권 등록부에만 있는 거를 뭐예요? 한 세 가지를 좀 기억을 해보자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우리가 아파트 벽면에 있죠? 아파트 벽면에 이 가재마을 있죠? 가재마을. 가재마을 하게 되면 이 가재마을이 뭐냐 하게 되면 이 건물 명칭이에요. 명칭. 자, 그럼 101동 하게 되면 뭐예요? 이게 건물 번호예요. 건물 번호. 이 건물 번호는 등기부에 있는 거고. 왜? 등기부를 철회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재마을 하게 되면 건물 뭐라고? 건물 명칭이다. 건물 명칭. 그럼 내가 살고 있는 뭐예요? 내가 살고 있는 예컨대 101동에 예컨대 뭐예요? 8층에 8035 그래서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전유 부분에 전유 부분 건물 표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전유 부분이 있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전유 부분이 평수에 따라서 이 평수에 따라서 어디에 이 땅에 대해서 갖는 비율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소유권자가 땅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 뭐라고 건물 평수가 땅에 대해서 갖는 비율이 우리가
이 대주권 비율이다. 대주권 비율. 대주권 비율.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어디에만 있는 거라고? 대주권 농부에만 있는 거니까 이걸 한번 기억을 해주자. 그럼 이제 올해 감정평가사 문제도 단순 대주권 농부의 등록상이 아닌 것하면 옛날에는 뭐 지목면적 그런 게 답이었는데 요즘은 개별공시지가라든가 토지동사 이런 게 답으로 나오니까 토지이동하고 개별공시지가 이런 것은 토지대장, 임의대장, 대장에만 있지 어디에는 이 대주권 등록비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거기 자 몇 번에 자 거기 17번에 공유의전명부에 등록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예요? 일단 17번은 몇 번? 3. 지목은 뭐예요? 목도장. 목도, 도면하고 뭐예요? 대장에만 있다. 그 다음에 18번 지목변경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당하지 않는 거 그랬어요. 다음 중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일단 거기 1번은 뭐예요? 1번은 국토법에 따른 맨 뒤에 뭐예요? 공사가 준공됐다 써있죠?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준공됐으니까 공사가 준공됐다는 단어가 나오면 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다 지목변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토지동사의 중에 신등분합지 바다 중에 그 지목변경 사유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그 세 가지가 뭐라고? 1번 공사가 준공된 토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것, 그 다음에 5번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서 그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적이니까 사업시행자만 하죠. 공사준공 전에 합병 동거라는 시면 합병을 신청한다는 것은 합병에 아까 앞에서 봤죠. 문제 중에 합병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부지와 장학도 철천지 구유소공채죠. 그러니까 아파트 지려면 합병하고 지려니까 자, 이 소관청에서 볼 때 사업시행자가 합병을 신청하면 거기다 뭘 짓는구나 아파트 짓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여기 동그라미 번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일필지부가 형질변경 용도 동그라미 용도가 변경됐죠? 그 용도가 변경되면 뭐예요? 분할도 해야 되지만 지목변경 신청도 같이 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뭘 물어보는 거니까 지목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당하지 않는 거 물어보니까 그 답이 3번이다. 18번은 몇 번이 답이다? 18번은 3번이 답이다. 18번은 왜 3번이 답이냐면 산지관리법 나오면 뭐예요? 산지관리법. 이 산지관리법 나오면 당연히 이거는 뭐예요? 등록전환이에요. 이 등록전환 자체에 이 지목변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지목변경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절대 동그라미 몇 번은 3번은 뭐 하는 거라고? 등록전환을 신청하는 것이고 이 등록전환에는 별도로 뭐예요? 지목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거기에 지목변경에 임야대장에서 토지장으로 바꾸는 거니까 자체 뭐가 이 수반돼 있어요. 지목변경이 수반돼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이 분할처럼 별도로 지목변경 신청서를 또 내질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죠. 자, 그 다음에 19번은 뭐예요? 지적정리에 관해서 뭐한 거? 자, 틀린 거 그랬습니다. 지적정리 등에 관한 사항도 틀린 거. 그래서 이게 1번은 등기관서의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권의 변경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 소유자에게 그 지적 정리를 뭐 통지한다 써 있는데 절대 우리가 자 뭐 한다고 촉탁하는 거하고 어디에 등기소에 자 이런 식으로 등기소에 뭐예요? 등기소에 촉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한테 뭐 하는 거 이게 통지하는 것은 알려주거나 촉탁하죠. 당연히 뭐에 대해서 이건 부동산 표시 변경을 촉탁하는 거니까 무슨 표시? 자, 이 토지 표시가 뭐가 된 거에 대해서 이 변경된 거에 대해서 뭐예요? 변경된 거에서 촉탁을 하거나 통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촉탁 사유가 아닌 거, 통지 사유가 아닌 거에 대해서 소유자 표시 이 소유자 정리는 소유자 정리는 뭐하지도 않고 촉탁하지도 않고 뭐하지 않는 게 통지하지도 않다. 항상 촉탁이나 통지는 뭐예요? 토지 표시 변경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 소유자 정리에 관해서는 촉탁하거나 통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자. 그래서 거기 통지한다 그러면 틀리다. 19번은 당연히 몇 번이? 1번이 답이다. 19번은 1번이 답이다. 그 이유는 뭐예요? 자, 촉탁하거나 통지하는 것은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만 촉탁하거나 뭐예요? 변경사항만 통지하는 거지 소유자를 정리한 것은 본인이 등기소에서 뭐예요? 본인이 등기를 마쳤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 걸 알려줄 필요 없다는 게.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의 등록마수 신청이 없어서 90일 동안에 안에서 소관청이 뭐할 때는 직권으로 뭐예요? 직권으로
공부를 마스터할 때는 이것은 통제해줘야 되겠죠? 네가 안에서 했다고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다른 것은 신등분합지 바다 중에 신등분합지는 그 사유가 생긴 때부터 60일이지만 바다는 그럼 만약에 자네가 만약에 그 바다 쪽에 땅을 샀어. 근데 그 땅이 바다가 된지 지금 세종시에서 보여? 안 보이지? 그래. 그 소관청에서 바다가 됐다는 걸 통지를 받을 때부터 다른 건 다 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60일인데 이 바다는 뭐예요? 그 통지를 소관청에서 받을 때부터 90일이야. 받을 때부터. 어? 받을 때부터. 어? 받을 때부터.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뭐예요? 거기 바다로 된 것은 자, 내용을 모르니까 그 뭐예요? 그 소유자가 신청을 안 해서 네가 신청 안 왔지? 직권을 하겠다라고 해서 직권한 다음에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3번은 뭐예요? 3번은 그 15일인데 접수받는 날부터 15일이죠? 근데 꼭 뭐예요? 그 접수라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고 오른쪽에는 뭐예요? 15일 왼쪽에는 뭐예요? 등기 완료 통지 등기 완료 통지를 받는 날부터 뭐예요? 자 15일 있고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등록 동그라미 치고 변경된 게 필요 없으니까 등록은 며칠이라고 7일이고 그 다음에 5번은 볼 사항은 그 세 번째 줄에 자 뭐하고 이거 자 지적 공부를 복구하거나 통지를 할 때 있죠? 통지할 때 내용을 알려줘야 되는데 주소 거래소를 모를 때는 자 시군구 공부 있죠? 거기 시군구 동그라미 치고 항상 뭐예요? 거기 게시판이나 게시판이나 뭐 앞에는 공부라고 하는 단어 앞에는 이게 다 기억이니까 항상 뭐예요? 시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 시군 구가 나와야 돼. 구 기억 응? 시군구 나왔다 시군구 헷갈리지 않도록 하자니 그래서 19번은 몇 번이 1번이 답이다 넘겨보시면 자 20번은 자 다음 중 토지등 신청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거 그래서 도시개발사업에 있죠 도시개발사업의 토지등 시기는 공사가 뭐 할 때다 준공할 때다 그 말은 의미는 토지등 시기라고 하는 것은 지적공부 정의식인데 개발 사업을 마치면 소재, 지번, 지목, 경계면적차가 다 필요죠. 그럼 만약에 30만에 뭐예요?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뭐예요? 그 세종시에 가서 일일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누가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는데 신청해서 자 공부를 정리하는 뭐예요? 그 지적 공부 정리 때가 언제냐 시기가 그게 공사가 준공할 때다. 그 다음에 거기 2번은 뭐예요? 2번은 환지를 수반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 만약에 축적 변경이 시험 문제 안 나오면 이 토지등 특례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많으니까 일단 이 토지 도시 개발 사업을 하죠. 이런 식으로 무슨 개발 도시 개발 뭐예요? 개발 사업을 한다 사업. 이 사업 지역에서는 뭐예요? 이 사업 지역에서 이 개발 사업을 하겠다는 거 뭐예요?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이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뭐예요? 시행자가 자 신고를 해요. 신고 무슨 신고? 자 착수 신고 있죠? 착수 시행을 하겠다고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신고해요. 그러면 신고하게 되면 그럼 여러분 이게 신고가 15일에 15일. 그러면 생각에 15일 이상 15일 이내 하게 되면 이 사업 시행자가 개발 사업을 하겠다고 뭐예요? 어디에다가 소관청에 하는 거예요. 신고 신청을 이 소관청에 하는데. 우리 시험 문제 시 도지사한테 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그러면 내가 시험 보다가 시 도지사가 눈에 띄었어. 그러면 지적 정리까지는 측량은 삼각 측량이 있으니까 삼각도가 있으니까 지적 정리까지는 뭐예요? 시 도지사 나오면 뭐예요? 그랬어요. 내 눈에 시 도지사가 보였어. 무슨 생각이? 반지 추측 생각이. 반지 꼭 반지 추측 생각해서 그게 아니면 그건 틀린 문장이야. 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을 신고하는 거는 반지 추측이 아니니까 어디다 하라는 얘기니까. 소관청이 해야지 누구한테 여기다 한다 그러면 친다니까 이게 이거 시험 문제 나온 거니까 보라니까 그러면 이 신고를 15일 이상으로 해야 돼요? 15일 이내로 해야 돼요? 이거 고민할 거 없어 왜? 널리 세상에 알리는 거는 이상이야 공고하거나 그런 건 이상인데 이거는 뭐예요? 괜히 15일 이상이라면 이 사람이 이상이라 그러니까 언제 신고할지 모르겠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항상 언제까지 하는 거야 이거 이내야 근데 만약에 이거를 고쳐놓고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은 뭐예요? 그건 아치앙이지. 응? 그건 아치앙이야.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응? 날짜나 15일이나 참고로 보시고 해서 이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가 소관청이 한다니까요. 그러면 자 개발 사업은 뭐예요? 수십만 필지에서 개발 사업을 하니까 이 사업 시행자가 뭐예요? 개발 사업이 되면 연기분이 시가 됐으니까 당연히 뭐가 생기는 거예요? 토지에 이동이 생긴다. 이동이. 그럼 이 토지 이동이 생기면 누구만이 이 사업 시행자만이 뭐예요? 또 뭘 하는 거 이거?
토지등에 대한 신청을 뭐예요? 누구한테 이 소관청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누가 신청하지 말라는 거니까 토지 소유자는 신청하면 돼야 안 돼, 이거. 신청하지 말라는 게. 어? 그러면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신청 신고를 하는데 이 토지등에 대한 뭐예요? 예외가 뭐냐는 게 예외. 만약에 뭐예요? 예외가 뭐냐 하게 되면 환지를 수반하죠? 이 환지를 수반하게 되면 뭐 하면 돼요, 이거? 완료 신고만 하면 돼, 완료 신고. 이 완료 신고만 하면 돼, 완료 신고. 완료 신고만 하면 되고, 이렇게 완료 신고만 하면 되고, 이 환지 수반할 때는 굳이 뭐까지 하지 말라는 게, 토지 이동을 신청하지 말아라. 굳이 하지 말아달라는 게. 그 다음에, 예외 두 번째가 뭐냐 하게 되면, 만약에 뭐예요? 자, 파산을 했어요. 자, 주택건설 사업 시행자가 파산했다는 게, 파산하면 도망다니 바쁘겠죠? 도망다니 바쁘니까, 네가 언제 토지등 신청을 하겠느냐. 그러면 파산하게 되면, 주택 시공 있죠? 시공 보증자와, 보증자 있죠? 보증자와. 또, 입주 예정자 있죠? 입주 예정자. 입주 예정자, 입주 예정자 있죠? 입주 예정자가 뭐예요? 예정자가, 자, 신고하라고 예배를 했다고 절대 입주 예정자예요, 예정자. 소유자가 안 해요, 토지 소유자가 한다고 무조건 틀려요. 왜? 자, 만약에 시 땅에다 아파트 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국가고, 건물만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절대 법에는 입주 예정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소유자가 할 것 같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입주 예정자만, 신청한다. 이제 요 내용을 좀 봐두자, 요 내용을. 그래서 거기, 자, 그 20번에 뭐예요? 2번, 신청 대상 지역이 환지 수반했다, 동그라미 치고, 환지를 수반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의 완료 신고와 동시에 토지등 신청해야 된다 쓰겠죠? 방금 실판에 썼듯이 뭐 할 때는 환지를 수반할 때는 뭐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완료 신고만 하면 되지 토지등 신청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사업 시행자가 대인청이 가능한 거 있죠? 그래서 사학도 철천제 구유소예요. 그래서 꼭 다른 거 필요 없고 거기 유원진과 유진가만 한번 참고로 보면 돼요. 아 여기 유지가 맞구나라고 이제 보면 돼요. 맞고. 자, 그 다음에 주택법인 공동택부자에 대해서 소유권자가 바쁘시니까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가 대인청 할 수 있고, 채권자 대인청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잘못 기술된 것은 2번이었다. 그래서 20번은 몇 번이? 2번이 답이다. 자, 20번은 몇 번이 답이라고? 2번이 답이다. 그럼 21번은 등기법인데, 21번은 별표합니다. 왜 지적은 별표하라고 말라고 그런 얘기를 안 하냐면, 지적은 열심히 해서 하여튼 9개 10개는 맞아야 되니까 꼼꼼히 잘 풀어보세요. 꼼꼼히 잘 풀어보시라고 그런 거고. 자, 21번은 이제 등기법이니까 부기등기 중요하죠. 꼭 자 뭐라고 이거 별표합니다. 그러면 자 그 맨 뒤에 1번은 말소등기 나오죠. 말소등기는 언제나 주등기예요. 앞에 무슨 말이 나오든 간에 말소등기는 꼭 주등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항상 끝말이 중요해요. 끝말이. 뭐 친구들 만나서 뭐예요? 오늘 뭐 먹을래? 뭐 하면서 내가 뭐 해서 어느 맛집을 아는데 뭐 하고 뭐 살게.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먹은 다음에 뭐라 얘기해? 돈은 내가 안 내. 네가 내. 그러면 끝이죠, 그게. 그래.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앞에 무슨 말이 나오든 간에 맨 뒤에 뭐가 나오면 말소등기 나면 말소등기는 무조건 뭘 하는 거예요, 이거. 무조건 주등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잘 보세요. 예컨대 만약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죠? 청구권. 그럼 가등기 나오면 이 가등기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게 뭐예요? 이게 뭐니까? 이게 주등기니까 가등기도 처음부터 뭘 해야 돼, 이거? 주등기 하겠죠? 근데 뭐로 나오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청구권에 가등기, 말소등기 나왔다니, 말소등기. 그럼 뭐가 중요해, 이거? 말소등기 나오죠? 이게 주등기예요, 주등기. 근데 또 뭐라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청구권에 가등기 뭐예요? 가등기 이전 등기라 나왔다 쓰자. 이전 등기. 그 이전 등기죠? 이전 등기잖아. 이건 가등기고 이거는 말소 등기고 이건 이전 등기잖아. 그 이전 등기는 등기 목적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만 이 주등기지. 여긴 청구권을 이전하는 거야. 가등기 이전하는 거니까. 이건 뭐로 하는 거 이거? 부기등기 하지. 부기등기. 이게 앞에 아무 소용 없어요. 뭐부터 먼저 봐야 돼요? 맨 끝이 뭐로 써있나를 먼저 봐야지. 그러니까 가등기라고 써있으면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끝에 뭐라 돼있으면 말소등기 했으면 무조건 주등기. 근데 뭐라 돼있으면 이전등기 써있으면 이건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니라 청구권 이전하는 거야. 당연히 무슨 등기하고
부기등기하고. 그죠? 그러니까 앞이 중요해요? 끝이 중요해요? 아, 끝이 중요하다니까, 끝이. 아, 그래서 그 남자 만나서 남자애가 별, 뭐, 하늘에 별을 따주겠다는 별소리 다 했어도 다 소용없다니까. 처음은 다 필요 없는 거야. 그, 살면서 잘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응? 오케이. 끝에를 잘 보라니까. 끝에 무슨 말인가. 자, 하여튼 그래서 거기, 자, 부기등기 형식이 아닌 것은 1번이고, 다음에 뭐예요? 2번은, 예, 저당권의 변경 등기는 승낙서가 없으면, 없으면 뭐예요? 업주고, 없으면 주등기고, 있으면 뭐예요? 부기등기고. 약정과 특약 나면 무조건 무슨 등기예요? 무조건 부기등기 한다. 약정, 특약, 부기등기. 그 다음에 방금 거기 4번에 가등기라고 뒤에 써있죠? 앞에 뭐예요? 전세권 이전 등기가 부기등기니까 처음부터 가등기도 뭐로 해야 돼요? 부기등기고. 그 다음에 거기 전부를 회복할 때는 전부는 지으시니까 뭐예요? 주등기로. 일부는 뭐라고? 부기등기로.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자, 언제나 주등기 하는 거, 부동산 표시, 표제부의 표시 변경 등기, 마셔 등기. 자,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세 상황으로 부기 등기. 자, 주부 건변경은 말의 조가로 처분했다 그랬죠? 그거 꼭 외웁니다. 자, 21번 중요하다 그랬어요. 꼭 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22번 문제는 뭐예요? 자, 거기 인감증명 얘기죠? 올해 능력시험입니다. 올해 능력시험이니까. 자, 거기 1번 앞에다만 별표 두시고, 인감률이 올해 바뀌고 개정된 거라 그랬죠? 개정된 거 올해 시험 문제에, 자, 나온 다음에 인감률이 나오면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보라 그랬어요. 그 1번만 별표 두시고, 그래서 이 인감률은 누가?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소유권자가 의무자일 때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 등기부상에, 자, 이거 여러분 지금까지 헷갈린 게 뭐, 일부 사람이 헷갈린 게 뭐냐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이 갑은 이 집에 대해서, 이 건물 집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해요. 우리가 이것을 원지 취득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소유권자예요. 권리자단이죠. 그럼 항상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이 보존등기를 하는 사람은 등기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등기 권리자가. 이 등기 권리자 외에 소유권자가 하는 거니까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기부상에 이름만 이렇게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1번에서 이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라고. 이 보존등기 하는 사람은 갑이야. 이 소유권자,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권리자가. 그러니까 이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서 뭘 받냐면, 등기를 마치고, 등기를 완료됐다는 등기필 정보를 받아요. 이 정보를 갖고 있다가, 이 갑이 이제 뭐예요? 갑이 다른 사람한테 부동산을 팔을 때는 이제 의무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소에서 받을 때는 권리자가 받았다가, 반대로 등기소로 이제 서류를 내려면 서류를 제공하죠? 이때는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의무자가 된다고? 이전 등기 할 때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바뀌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 보존 등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는?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권리자가 보존 등기 나면 보존 등기는 권리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갑이 이제 집을 팔아먹으려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집을 팔 의무가 있으니까. 등기할 때, 그, 을이라고 하는 매수자, 권리자한테 등기해줄 의무가 생기니까, 이때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소에서 받을 때는 권리자가 받았다가, 이제 반대로 등기소에 낼 때는 누가 내는 거예요? 이제 이때는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된 거예요, 의무자가. 의무자가 내라는 게 등기필 정보. 그 다음에, 자, 이 집값이 비싸니까, 등기필 정보만 내지 말고 모두 내라는 게니까, 인감용도 내라는 게요. 자, 이렇게 뭐예요? 남한테 뭐 할 때? 집을 팔을 때 얘기해, 지금. 그럼 이 사람도 뭐예요? 이제 등기 권리자로서 소유권을 취득했죠? 이 사람이 또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팔 때나, 또 아니면 뭐예요? 은행에 이렇게, 자, 담보를 제공할 때, 이런 식으로 돈이 필요해서, 1번 근저당권이나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는, 뭐 하라는 얘기니까, 이 사람은 등기표 정보하고 인감용 다 내라는 얘기, 두 개 다. 근데 얘는 이제 뭐예요? 얘는 소유권자가 아니죠? 이제 근저당권이죠? 그럼 얘도 근저당권을 취득했으니까 등기소에서 네가 근저당권자 됐다가 등기소에서 뭘 받았어요? 등기필 정보를 뭐예요? 정보를 받았어요. 얘는 설정하는 사람이고 얘는 권자가 됐으니까 이 등기필 정보를 받은 거야. 이걸 갖고 있다가 얘가 의무자가 되는 게 뭐예요? 말소등기 한다든가 남한테 그 근저당권을 이전한다든가 이전 등기할 때 이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이런 등기할 때는 얘가 의무자지. 얘가 얘한테 돈 갚고 근저당권 말세달라 하면 얘가 요구하니까 얘가 걸리자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민법 배울 때는 자 뭐 하는 사람이 손해를 입는 사람이 의무자야. 의무를 지니까. 근데 그건 민법에서 제가 공부하는 거고 어디에서는 등기법에서는 항상 뭐라고 요구하는 자가 권리자고
요구에 응하는 자가 의무자예요. 항상 강하게 나한테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자. 얘가 얘한테 돈을 갚았죠? 자, 설전등기 할 때는 뭐예요? 얘가 얘한테 돈 빌려주고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렸으니까 네 부동산을 나한테 담보로 제공하라 라고 얘가 요구하니까 얘가 권리자고. 반대로 우리 이제 뭐예요? 돈을 갚았으니까 이제 뭐예요? 그 저당권을 뭐 하자고? 말소하자고 요구를 한다니, 요구. 그러니까 요구하는 사람이 권리자다, 요구하는 사람이. 그럼 얘가 의무자 됐으니까 이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되는데 의무자는 항상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든 소유권자가 의무자가 되든 소유권이 아닌 자가 의무자가 되든 의무자는 항상 뭘 내야 되는데 등기필 정보를 내야 되는데 이걸 뭐예요? 분실했다는 게 분실했다든가 이걸 대신이라든가 이게 멸실됐다 이렇게 이런 단어 요새 멸실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 분실이나 대신이라는 이게 단어가 나오면 분실했다 대신했다 이렇게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뭐 하면 되는 거야 이거 세 가지 있죠? 세 가지가 뭐예요? 증 인석을 뭐예요? 조서하라. 증인서, 석, 출석. 확인 정보, 5만원. 공증부분 있죠? 이 세 가지로 뭐예요? 세 가지로 이제, 자, 대신할 수 있는데, 자, 여튼 등기표 정보를 대신이란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뭘 내라고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이제 이게 개정된 거니까, 이 개정된 걸 뭐예요? 개정된 걸 올해부터 실시한 거니까 잘 보라는 게요. 그래서 거기, 자, 22번에, 올해 능력시험에 1번 저당권 설정 등기에 말소등기 통과남치고 뭐 한다는 얘기야 이거 저당권 등기를 말소한다는 얘기죠 말소할 때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가 없어 등기필 정보가 없어 동그라미 치고 등기필 정보가 없다든가 분실했다든가 대신한다든가 무조건 나오면 하여튼 맨 뒤에 뭐예요 인감용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있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라도 꼭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자 꼭 그래서 22번에 그 1번 그냥을 꼭 받으시고 이번에 뭐예요?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 명인이 의무자가 돼서 자 가등기 권리자 아저씨와 공동으로 가등기 이전등기 하죠? 이전등기 할 때 등기 의무자 있죠?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했다면 자 응감명을 뭐할 필요는 없다는 게 이거 제출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2번은 뭐예요? 자 2번은 가등기를 뭐예요? 가등기 뭐할 때 자 가등기를 이전할 때 자, 누가, 가등기 뭐예요? 가등기, 소유권의 가등기 의무자가, 의무자가 말소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할 때는, 이전 등기 할 때는, 뭐만 내면 되지? 등기필 정보만, 가등기 필증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자, 이렇게, 이게, 올해는 또 올해 시험에는 이게 답으로 한번 나왔어요. 답을 한번 나오니까 이해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아저씨 갑이라는 분이, 1번 소유권 의전 등기 갑이죠? 이 갑이라는 뭐이 갑이라고 하는 분이 아저씨가 조카한테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뭐예요 가등기를 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이 가등기가 얘가 시험에 따라서 가등기 말소할 때는 가등기 명인의 인감증을 내야 되지만 지금 얘가 뭐예요 얘가 가등기권자가 됐으니까 이 가등기 필증을 뭐예요 가등기 필 정보를 받았죠. 자 우리가 이걸 등기필 정보를 가등기 필 정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가등기필 정보는 자, 이 지금까지 시험 문제 나왔던 거는 얘가 시험에 합격해서 본등기 할 때는 얘가 권리자죠? 얘는 이 가등기필증을 내는 게 아니라 권리자가 내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때는 아저씨 거 내면 되는데 이 가등기필증을 언제 내냐면 얘가 가등기를 남한테 뭐 할 때 잊었는게 할 때는 얘가 뭐니까 의무자니까 의무자는 반드시 뭐는 내라는 게 이거 가등기필 정보를 내라는 게 인감증명 낼 필요 없어. 왜?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말소등기 할 때만 내고 자, 그 얘기예요, 지금. 2번이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그 3번에 소유권 이전,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말소등기를 가등기 명인이